먼저 할까요? 아, 네, 그럴까요? 아, 제가 이번에 재수강이라서 꼭 A를 받아야 되거든요. 다들 파이팅 합시다. 일단 우리가 역할부터 나눠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조장부터 정해볼까요? 아니면 제가 해볼게요, 그러면은. 어, 그러실래요? 아, 죄송합니다. 아, 늦어서 죄송해요.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아, 늦어서 죄송해요. 혹시 어디까지 얘기하셨어요? 저희 조장 정했어요. 어? 이분이요? 맞아요. 아, 축하드려요. 조장 축하드려요. 하하. 아, 저희가 그러면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한 산업은행 홍보를 해야 되는데 생각해본 주제 다들 있어요? 어? 요즘 금융권에서 사이버 보안이 화두라고 하던데 이런 건 어때요? 오, 사이버 보안 좋습니다. 좋은데요? 안 그래도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디지털 금융이 많이 확산됐잖아요. 그래서 금융에서 사이버 보안이 차지한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하던데. 맞아요, 맞아요. 그 사이버 보안 역량이 은행 등 금융회사 새로운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했어요. 아, 갑자기 생각난 건데 제가 사이버 보안 하니까 예전에 인스타그램 해킹을 당한 적이 있거든요. 그게 막 중국 선양에서 로그인 됐다고 저한테 보안 경고가 와가지고 봤더니 막 이상한 여자랑 이상한 낙사진 올라오고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애들이 뭐냐고 막 의심하고. 뭐라고? 어? 뭔 소리지? 괜찮은데요? 이거 그럼 지금 이거 관련해서 각자 구체적으로 10분 동안 조사해서 10분 뒤에 한번 공유해 볼까요? 아,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저희 각자 조사한 거 한번 공유해 볼까요? 저부터 할게요. 저는 사이버 보안이 화두가 된 배경을 조사해 봤는데요. 간단하게 편의성 확대로 인한 사이버 리스크 증가 때문이라고 해요.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원격 근무가 확산되고 오픈뱅킹이 도입되는데 영업 환경이 변화하면서 은행들이 보안에 취약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데요. 하루 평균 국내 은행에서 발생하는 사이버 공격이 무려 약 600건이나 된다고 해요. 이뿐만 아니라 온라인 사기부터 데이터 유출, 디도스 공격까지 공격의 유형이 점차 다양해지고 진화하면서 은행권의 사이버 리스크 대응 전략은 신뢰성과 연결돼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은행은 모든 개인정보의 직결지니까요. 제가 조사한 거 발표할게요. 그 사이버 보안은 요새 은행권의 새로운 경쟁력이라고 하대요. 금융권에 따르면 이미 국내 금융회사들이 사이버 보안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한은행의 경우로는 해외 현지 법인 및 국외 지점 전체를 대상으로 각 국가에서 발생하는 침해 위협을 현지에서 대응할 수 있는 글로벌 통합 관제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합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 이제 카카오페이에서 금융사기 방지 소셜벤처 더치트의 지분 투자를 진행했다고 하는데 더치트는 이제 사기 정보를 공유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금융사기, 보이스 피싱 등을 막고 있는 기업이라고 나오네요. 근데 이거 조사는 했는데 산업은행이랑 무슨 관련이 있는 거죠? 아, 제가 찾은 자료가 있어요. 국내 인증 보안 스타트업 센스톤이 KDB 산업은행으로부터 50억 원의 신규 투자를 유치했다고 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센스톤은 이러한 이번 투자로 그동안의 기술의 한계로 포기해야만 했던 전 세계 산업과 시장들을 적극 발굴하여 혁신 사례를 계속해서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 역시 이렇게 금융에서 사이버 보안이 차지한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추세에 맞춰서 산업은행도 관련 기업에 투자를 많이 했군요. 역시 산업은행! 아, 이 사람들 결국 남은 건 내가 해야겠네. 아, 그냥 이름 뺄까?